안녕하시죠. 홍신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5월이 다 가고 있어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겠는데도 올 5월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달 말까지 꼼짝없이 어느 공장에 작업 들어간 것이 있어가지고 꼼짝없이 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올린 스케치 중에 많이 밀려 있는 게 있어요. 찾아가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제가 전해드리지 못한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정리를 잠깐 해보려고요. 이건 방금 한 10분 전에 그렸던 6K2 차리 브라보 알파 국장님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옛날 전에 내 여자친구였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뒤에 안 써놨지만 귀여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바타님, 일본에 도쿄에 계시는 오바타님,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못 오셨죠. 못 오시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엄청 많아요. 이분 스케치가요. 그래서 또 다음 걸로 하고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옛날 블로그 나나미님이시라고 거진 40여 년전 야후 블로그 팬이었는데 이미 암 투쟁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카타리나님, 이분은 텍사스에서 커다란 화물차를 끌으시는 출애라 자진 카타리나 분, 이분도 지난번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리고 베로니카님, 이분도 역시 야후 블로그 35년지기 친구입니다. 이분 역시 우담바라님이라고 친구분이십니다. 블로그 친구 35년 전 5년지기. 이분 역시 거진 40여 년지기 친구분이시고 박미아님, 이분은 미국 시애틀에 계시는데 매년 오십니다. 빠지지 않고 매년 오시는데 요번에 코로나 때도 오셨습니다. 비행장에서 내려서서 2주간 바로 자가격리한 것까지 포함하셔가지고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내년에 또 오시겠죠? 여기도 저 금방 했던 오바타님, 페이스북에서 등장하시는 오바타님, 많이 사진 많이 올리시죠? 손주 손녀 사진 많이 올립니다. 올해는 못 오신 게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고요. 자신보다도 그 손주 손녀 때문에, 이것도 오바타님, 미소님이시죠? 페이스북에 미소님. 이게 송 선생님이시고요. 여기는 명물 인생 PD. 저를 촬영하면서 매우 이제 많이 구창케 하시는 분입니다. PD님, PD님의 아드님. 여기도 역시 PD님의 아드님입니다. 이분 모르시는 분 없겠죠? 페이스북에서 유명하십니다. 미정김님. 여기는 또 아가인데 제가 출처를 잘 모릅니다. 예, 셀카놀이 하는 분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국악인 이계수님, 국악 분장을 안 하신 얼굴 그대로입니다. 여기도 국악인 이계수님이신데 순수한 화장 없는 얼굴이시고요. 이거는 이제 국악 무대에 올라가실 때 무대 화장을 하면은 무대 화장은 상당히 진하지요. 이계수님. 이분은 이제 제가 언제든지 전해드릴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옛날 블로그 친구였고 이건 제가 상상으로 그렸던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젊었을 때 젊은 시절이 있었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또 여기도 이제 전해드릴 수 있는 이 우리 포천에 계신 분이고요. 역시 포천에 계신 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포천
삼성전자에 계시는 분입니다. 요번 일 끝나면 좀 전해드려야죠. 역시 이분도 포천에 계신 분. 포천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양주에 계신 분이군요. 이분의 이름을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 뭐 찾지 못했고. 이제 금방 또 저정리해야 돼요. 깜빡깜빡 합니다. 이분 잘 아시죠? 뒤에 이름까지 써놨어요. 미정님. 예. 날짜까지 써있네요. 5월 12일 날 미정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정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동생이라고 합니다. 예. 친동생은 아니지만 상당히 아끼는 동생이라고 합니다. 미정님. 예. 페이스북 맹렬 여성 미정님. 네. 여기 박현숙님을 제가 프로필에서 겨우 쬐끄만 사진을 찾아서 그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가 소통을 해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미정님 얼굴을 두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5월이 다 가기 전에 정리를 좀 지금 바쁠 때 정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정리가 안 됐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아주 차곡차곡 날짜별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서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